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유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과 디젤 연소 분진은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들로 천식, 인후염, 기관지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뿐 아니라 안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은 황사 등에 의한 자연적 대기오염과 공장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한 인위적 대기오염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대기오염, 황사. 황사는 중국의 북부 지방과 몽골의 남서부에 위치한 사막과 반사막의 건조지대에서 기원하며 주로 3월에서 5월의 봄철에 발생하지만 때로는 11월과 12월에도 발생합니다. 1회 발생 시 수십만에서 100만 톤을 상회하는 황사 구름은 편서풍을 타고 하루에서 2, 3일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1년에 5, 6회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12일에서 20일 동안 머무릅니다. 황사는 1에서 50마이크로미터 크기로 크기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분은 모래와 규소와 알미늄, 철 등 광물알갱이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 구름이 서해를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황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대기 중 다양한 크기의 먼지가 평상시보다 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시야 거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눈, 코, 호흡기계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코를 통해 흡입된 황사 먼지는 크기에 따라 호흡기 속에 도달하는 깊이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큰 먼지는 주로 콧물이나 코막힘 등의 코 증상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인위적 대기오염. 인위적인 대기오염 물질에는 오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독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소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각종 독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이웃나라 중국도 급속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구름이 서해를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기존의 오염물질과 합쳐져서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그 결과 대기 중 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황사와는 달리 독성 대기오염물질인 오존과 일산화탄소 농도도 크게 증가하여 천식, 감기, 인후염,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 각 대기오염 물질의 우리나라 기준치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가 약 4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씩 증가하면 성인에서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약 25%, 천식이 악화되어 입원할 위험이 약 28%, 노인에서 만성폐질환이 악화되어 입원할 위험이 38%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황사 발생 시 외출을 삼가시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는 고려대기환경연구소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환경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부지방의 공기오염을 정밀히 관측함으로써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